자, 네, 여러분, 4월이 밝았어요. 자,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이제 크로마키를 쓸수 있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견적을 맞춰보려고 해요. 일단은 케이스는 그냥 귀찮아서 똑같은 걸로 넣을게요. 이번 달부터는 근데 이제 케이스가 이게 한 5만 원에서 6만 원대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카드가로는 아마 6만 원될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는 여러분들의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는 뭐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제가 이게 가격대별 그 견적에서 케이스만 좀뭐 바꿔서 그리고 본인이 또 바꾸고 싶으신 뭐 메인보드 디자인 뭐 메인보드 그래픽 카드 제조사 바꾸고 싶으신 거 있으면 뭐 그런 걸로 바꾸시면 될것 같고 아마 비슷한 가격대가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일단은 그한 40만 원대 가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면 그 이하 가격대는 취급을 안 하는 게 인텔 펜티엄, 인텔 셀러론, 뭐 아니면 그 AMD의 그 라이젠 시리즈 말고 그거보다 더안 좋은 시리즈 있죠. 근데 저는 그 등급은 그냥 전시용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취급을 안 하거든요. 자, 일단은 그래서 AMD 2200G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 이거 지난달에 10만 원 넘어갔는데 9만 5천 원으로 내려갔네. 2200G가 9만 5천 원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자 메인보드는 원래는 그 뭐냐 AMD에서 A320 써도 A320 써도 되는데. A320 써도 되는데, 좀, 약간, 메인보드, A320? 일단 싼 거부터. A320? 그리고, 제가 제조사는, 그냥 제가, 좀 등급별 그런 걸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쪽, 제조사로 통일을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제조사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거 끝내고, 뭐, 그리고 보통 2200G를 쓰시는 분들은 램을 딱 8GB까지밖에 안 쓰세요.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그리고 일단은 제일 싸게 쓰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 내장 그래픽으로 퉁치죠. 내장 그래픽으로 퉁치고, 패스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SSD는 근데 이분들은 이제 SATA SSD를 쓰시죠? HDD 안 달고 그리고 파워는 대충 그냥 적당하게 500. 적당하게 500. 자, 기쿨 있으니까 끝. 그래서 40만 원도 안 돼요. 자, 근데 이런 거를 맞추는 분들은 나는 진짜 워드밖에 안 쳐. 이런 사람들이 쓰는 PC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나는 이 돈이 진짜 없어서 이 정도 견적밖에 못 맞춘다. 근데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픽 카드를 그래픽 카드 1660 Ti도 아니야. 그냥 1660으로 Ti도 아니고 그냥 1660 갖다가 그냥 맞추시면 돼요. 제일 싼거한이 정도 나오죠. 근데 보통 이 정도 견적 쓰시려면 이 정도 견적을 솔직히 게임하기에는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CPU 메인보드를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단계를 올리면 되겠죠? B450에서 박격포 깔고, 2400G로 올라가는 거야. 2400G로 올라가서,
근데 2,400G는 조금 이것도 뭐냐? 50만 원 조금 안 돼요. 근데 2,400G 맞추는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게임하는 분 없죠. 그래서 2,400G도 제가 그래픽 카드는 안 꽂을 거예요. 50만 원 선에서 커트가 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를 한번 i3로 바꿔보자. i3로 바꿔볼게요. 그 H310 너무 싼 메인보드. 그리고 그 H310 조금 좋은 거 꽂아주고. 그리고 근데 이제 i3를 제가 잘 추천을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i3가 그어 8100이 이제 판매 준비로 바뀌었네. 판매 준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8350K가 있어요. 근데 8350K를 달려면 기쿨을 달아야 돼요. 기쿨 제공이 없어요. 그래서 딥쿨 이거 하나 붙여서 이거를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 i3 같은 경우 아직 좀 옛날 세대잖아요. 그래서 i3도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것까지는 그냥 사무실에서 우리는 PC만 있으면 충분해요. 약간 이런 사람들 쓰는 견적이고. 근데 이제 가정용으로는 저런 견적으로 안 통해요. 왜냐면 그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사양도 맞춰줘야 되고, 가족들이 그냥 아무거나 뭐 쓰기에 조금 불만은 없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 가정용 중에서 일단은 AMD 버전을 한번 가볼게요. 가정용 중에서 그 AMD 버전은 대신에 그 가정용은 좀 어느 정도 좀 어느 정도 성능을 좀 타협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 B450 게이밍 프로 카본을 게이밍 플러스를 넣어줘. 아, 이거 ITX구나. 게이밍 프로 카본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프로 카본을 넣어주고, 그리고 CPU는 그 가정용이면 2600X 가자. 그리고 이제 이분들부터는 램이 16기가로 올라가요. 그 램이 이제 16기가로 올라가고. 이분들부터는 램이 16기가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 1660 Ti 딱이 조합이 좋은 것 같아. 1660 Ti로 한이 정도 맞춰줘. 자, 그래서 이거를 그 SATA SSD로 쓰면 100만 원대 초반 딱 나와요. 이게 가정용 견적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i5로 갈 경우, i5는 B360에 B360에서 조금 좋은 거 게이밍 플러스. 아, 여기 B360이 그 B450보다 메인보드는 싸네요. 메디슨 범가너요? 2014년 월드 시리즈 MVP예요. 그걸로 설명 끝. 2014년에 메디슨 범가너의 그 포스트 시즌 임팩트를 찾아보면 알 거예요. 월드 시리즈 MVP예요. 자, 그렇고 그 9400F는 조금 싸고요. 이제 9400F는 기쿨이 있죠. 자, 9400F는 기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쿨러를 여기다 넣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9400F가
2600X보단 싸네. 이렇게 견적 맞추는 게. 범관어 왼손이에요. 범관어도 좌투 우타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데 방송 주제에 안 맞는 얘기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대답을 하겠어요. 9400F는 2600X의 세팅보다는 조금 싸요. 2600X에다가 메인보드 B450으로 가면 100만원 조금 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9600K로 바꿔보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쿨러를 달아야죠. 여기는 이제 쿨러를 달아야 되니까, 이거 달면 비슷하네. 9600K하고 2600X하고 그 세팅하는 게좀 비슷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딱 가정용 견적. 1660Ti 있었어요. 가정용 견적에는. 1660Ti로. 딱이 정도 맞추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딱 가정용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가정용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위한 가격대가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부터는 파워가 600으로 올라가요. 이 이상을 쓰는 분들은 파워를 600 이상을 가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파워를 600으로 올리고, 일단은 2700X의 B450은, 일단은 2700X의 B450 보드를 쓰시려면, 이제 B450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 바죽 그 게이밍 플러스 AC라고 이건 ITX가 있고 게이밍 프로 카본 이거는 ATX 확장용이고 그리고 2700X 요즘 이제 KF 이런 것도 이제 나오네. 그 견적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그리고 램은 이분들부터는 램이 시금치 안 쓰지. 이 사람들부터는 램을 시금치를 안 쓰죠. 뭐냐? 16기가 세팅 넣고 그래픽카드를 1660Ti를 안 쓰지. 이분들부터는 좀 올려줘야죠. RTX 시리즈 올려드려야지. 왜냐면 이분들은 단순 그냥 게임만 돌리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RTX급으로는 필요해요. 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그러니까 2700X를 쓸 사람들이 다 코어 작업하고 뭐냐. 단순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송출을 할거 아니에요. 게임을 녹화를 하고 게임을 송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M.2를 넣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M.2를 가고요.지금부터는 M.2를 가요. 그리고 970 에보 10만원대 초반까지 갔네. 자, 일단 그냥 어느 가격대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한 150만원대 가격이에요. 자, 그리고 기쿨 있으니까 이거 빼도 되겠죠? 그럼 150만원 미만이 돼요. 자, 2060 시리즈가 이렇게 가는데, 2060 중에서 싼 거. 그래서 이 정도, 이게 150만원 미만으로 가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X470으로 바꿔보자. X470으로 바꿀 경우는 가격대가
150만 원 살짝 넘어가요. 자, 그렇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한번 i7급부터 한번 가볼게요. i7급은 어떤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 한번 그냥 맞춰보고 싶으니까. 그 게이밍 엣지 정도가 사실 되게 그 정확 그좀 게이밍 엣지 정도가 좀그 X470 보드 비슷하게 좀 정확 그 비슷한 가격대인 것 같고, 게이밍 프로 카본이 조금 30만 원 살짝 넘어가는데, 그 A씨로 가자. 이거 넣자. 그리고 에이스는 40만 원이 넘어가고, 에이스 40만 원 조금 안 되네요. 갓나이크가 82만 원. 그리고 그 i7 9700K가 그 9700K가 그 61만 원인데, 이제는 9700K F가 나왔어요. 조금 싸요. 9700KF, 9700KF인데 당연히 기쿨은 없고 그 내장 그래픽 기능이 빠졌어요. 이게 가격을 조금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이 KF가 나온 이유, 어차피 니들 그래픽 카드 붙일 거잖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정도 그 가격을 넣어보면, 그래도 200이 안 넘네. 600W 써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좀더난 부품 올려보고 싶다. 부품을 좀그 파워를 좀더 좋은 걸 쓰고 싶다. 파워를 좀더 좋은 걸 쓰고 싶을 때에는 이제 그 효율 좀 좋은 걸 가야죠. 효율 좀 좋은 걸로 650 정도 가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i7부터는 고사양 게임들을 많이 까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M.2가 250기가로는 안 먹혀요. M.2가 250기가로는 안 먹히기 때문에 이분들은 500에 달아드릴 거예요. 병행 수입이 좀싼 편이죠. 병행 수입은 근데 AS가 좀 짧아지니까 그거는 그 참고는 하세요. 근데 8600에 뭐 껴드릴게요. 500기가로. 지금 재고가 500기가가 여기에 재고가 없어. 그래서 8600에 뭐로 꼈는데 200이 안 넘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뭐 이분들은 약간 이제 방송을 할 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취미로 동영상을 좀그 쓰실 분들 정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달아드리면, HDD는 선택이에요. HD까지 달아도 200을 조금 넘네. 자, 그렇고, 자, 이거를 이제 그좀더 좋은 걸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올리면 되겠죠? 그래픽 카드를 2070으로 올리는 거야. 2070으로 올리고, 왜 에이폭스야? MSI 가려고 했는데. 이거 가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면, 네, 200 조금 넘네요. RTX 2070을 올렸는데 600이 조금 높고요. 근데 2070을 깔려면 물론 이 650W로 되기는 하는데, 조금 이제 뭐냐, 여유 있게 파워를 좀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 750으로 그래도 220대.
아, 그리고 이분들은 그 제가 쿨러를 지금 빼놨는데, 이분들은 이제 쿨러를 조금 좀 고급 공랭 없나? 그냥 이거 달자. 이걸로. 자, 이거 정도 갈수 있어. 자, 근데 이제 i9으로 가실 분들, 이제 i9용이에요. i9은 그 i9은 그한 안정적으로 이거 에이스급을 추천을 하고, 왜냐면 그 프로 카본급으로는 i9이 조금 못 버틸 수가 있어요. 자, 그 i9도요, 9900K가 있고 9900KF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9900KF가 조금은 더 비싼데요. 이거는 아직 가격 조정이 안 끝난 것 같아요. 와, 누가 미쳤다고 9900K에다가 벌크 더하기 기쿠르 주지? 자, 이거 정도를 꼈고, 그래서 여기다 2070을 끼실 거면 240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2080이 좀 약간 2080 이상이 이제 밸런스가 맞는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거 있어요. 그 CPU 성능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의 그 로드율을 뽑아낼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RTX 2080 이상이 그 그래픽 카드 로드율을 그 최대한 뽑을 수 있으려면 9900K 이상을 가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자, 2080 중에서 조금 싼 거. 그리고 이게 270만 원인데,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죠. 일단은 파워를 9900K 쓰시는 분들한테는 언제 터질지를 모르니까 그냥 최소 850 이상 달고, 이분들은 이제 쿨러를 냉각 방식을 이분들은 이제 이거를 꽂아 하죠. 이분들은 이제 이거를 꽂아 하지. 조금 좋은 쿨러 있었는데. 왜그 뭐냐? NGXT 크라켄께 그왜 그게 하나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 정도 꽂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300 미만이에요. 여기까지는 300 미만인데, 이거를 만약에 2080 Ti로 올린다. 2080 Ti로 올릴 경우는 300이 350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 정도. 그래서 보통 4월 초 견적은 한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번 달도 변함없이 내가 맞추고 싶은, 정말 최고 성능급의 맞추고 싶은 사양하고, 또 이제 돈을 겨우겨우 모아서나 뭐 사고 싶은 정도의 사양, 그런 거 이제 맞춰보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현재 CPU 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스레드리퍼죠. 2990WX. 그리고
메인보드는 X399 가야죠. X399 그리고 X399에 이거 크리에이션 그리고 그 램은 풀뱅크 응? 램은 풀뱅크 간다. 그래서 그 뭐냐 16 곱하기 있는데 쭉 내려서 이거를 32, 64, 128 풀뱅크다. 풀뱅크 해보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타이탄 RTX 판매 준비 국내에선 못 사요. 국내에선 못 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2080 Ti를 간다. 그 라이트닝은 그냥 튜닝이고요. 라이트닝 가봐? 최고 견적 한번 해볼까요? 그 최고 견적 2080 Ti로 최고 견적 그 당연히 이거 최고 견적에 도전을 해보는 거야. 이번 달에 최고 견적에 도전하는 일단은 M.2를 제일 최고급을 일단은 2테라가 있네요. 일단은 2테라가 있으니까 이거를 달아보고 그리고 HDD도 이건 뭐야? 복사기 이런 거 말고 그 제품 분류 PC용 높은 가격순 제일 비싼 거 그리고 그 나스용 제일 높은 가격 10테라 그냥 14테라 하나 달아 14테라 하나 달고 그리고 파워 인증사양 티타늄 최고 견적을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커세어를 가자. 최고 견적에 도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운드 카드를 그 최고 견적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 이거 꽂고 그 다음에 그 쿨러도 최고 견적을 넣어보자. 쿨러도 순행 그 이거는 커스텀 빌드인가? 한번 그냥 좀 볼게요. 이거 쓰고 그 다음에 붙일 거다 달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000만 원을 찍어요. 여기까지가 1,000만 원을 찍을 수 있어요. 스레드 리퍼를 가지고 딱 1,000만 원을 찍을 수가 있고
여기다 이제 모니터. 응? 모니터. 최고급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최고 견적. LG, 뭐, 삼성. 근데 LG는 이번에 5K가 나왔죠. 이걸로 맞춰볼게요. 모니터는 살짝 개치니까. 그리고 그래,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100만 원대가 나와요.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현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다 지워주고. 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2700X 꽂고, 하지만 이제 곧그 3000번대 시리즈가 나오니까 그거를 기다려보고, 이제 메인보드도 뭐냐, X470, 그리고 램은 좀 성능 받쳐줘야 되니까, 램은 양보하면 안 돼. 이거 타협 못하는 쪽이에요, 이거는. 사실 튜닝 안된거 그냥 좀 찾아서 뽑고 싶은데, 논 튜닝 중에서 조금 더 좋은 거 있는데, 성능? 뭐냐? 메모리 용량. 제품 분류. 패키지 없는 거 하고 싶은데. 어쨌든 메모리 용량. 16기가 곱하기 2를 해보고 싶지만, 일단은 맥시멈이 32기가 정도 쓰죠. 그래서 이건 블랙 방열판?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의 그런 방열판이 있는 거? 그런 거좀 쓰고 싶거든요. 예, 이거 쓰면 안 돼. 조금 싼거 방열판. 그래, 이거 쓰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2060. 그리고 SSD는 M.2는 요즘 500기가가 가격이 싸졌으니까, 500기가를 860 해보 이걸 넣을게요. 그리고 HDD들. 나스 되는 걸로. 나스 되는 걸로, 한 4테라 달고, 그래도 180대네. 파워는 그래서 파워는
골드. 이거 꽂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쿨러는, 쿨러는 어쩔 수 없어. 이런 걸 가야 돼. 저런 정도 스펙을 맞추려면, 내가 뭐 커스텀 푸는 거랄 생각은 없고요. 자, 이거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2700X, X470에 램. 어차피 저는 방송도 하고 동영상 편집도 해야 되니까 32기가는 껴야 되고, 램은 탑을 못해. RTX 2060. 그리고 그 860? 860에 뭐 500기가. 그리고 대신에 HDD는 4테라. 그리고 파워 850으로 바꾸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일체형 수냉 달고. 이게 20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32기가로 맞춰도.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64기가로 올리게 될 경우도 그래봤자 250이에요. 64기가로 올리더라도 그래봤자 250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지금은 상황에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 가격대가 앞으로 또한번 요동을 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슬슬 AMD의 다음 세대 CPU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당분간은 이 뭐냐 그 가격 레벨대별로 그런 견적들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런 분들은 예,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길 바랄게요.